LA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7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늘어난 수요에 비해 극심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주택 매물 하나에 40여 명의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몰리는 현상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 CER이 발표한 4월 LA 지역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70만 7,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66만 8,200달러보다 5.8% 올랐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5.1% 급등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자택근무자가 늘면서 LA 외곽 지역 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주택가에도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구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타클라리타 지역 단독주택의 매물은 7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이 집 한 곳에만 30개 이상의 오퍼가 몰렸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집 한 채 여러 개의 오퍼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의 오퍼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선택을 한 다음에 멀티플 카운터 오퍼를 들어가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비딩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다시 한번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바이어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최근 LA 외곽 비아마리솔 주택 판매자는 집을 내놓자마자 구매자가 40명 이상 몰리면서 예상 판매가보다 10만 달러 이상 차익을 얻었습니다. 오퍼가 43개 최종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네. 오른 거예요? 저희가 52만 3천 불에 내놨는데요. 그 오퍼가 가장 높게 온 거는 67만 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오퍼를 억셉한 건 65만 불을 했어요. 최근 주택 구입에 나선 사람들은 괜찮은 집을 찾기 어렵고 복수 오퍼로 가격이 마구 뛰면서 주택 구입을 잠시 보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싱글 홈 패밀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최소한 10만 불 이상,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만 불까지 더 붙여서 팔린 걸 봤거든요. 그 리스팅이 80에서 90이면 그걸 생각하고 가지 100만 불 생각하고 가진 않잖아요. 거의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남가주 지역 평균 주택가 변화를 자세히 보면 LA 다운타운 지역 중간 가격은 지난해보다 31.8% 오른 72만 5천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지난해 4월 대비 27.8% 올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에 주택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